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59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탱크 내 용적이 만 리터이고 공간 용적이 내 용적의 10%일 때 탱크 용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내 용적이 만 리터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공간 용적이 10%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1000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1000리터. 내 용적의 10%. 그러니까 탱크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죠? 만 리터에서 공간 용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00리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탱크의 용량은 9000리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내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공간 용적을 우리가 X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공간 용적을 X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간 용적을 우리가 빼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탱커의 용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의 해답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3번이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탱커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탱커가 이렇게 있다. 자, 탱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적이 내용적을 이와 같은 콘루프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내용적을 이야기할 때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내용적 요 아래 부분을 우리가 내용적 V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0%가 우리가 공간 용적이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탱크에 위험물을 담았을 때 그죠? 요것이 우리가 탱크의 용량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탱크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탱커의 용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위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 공간은 위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 공간이죠, 그죠? 이 공간을 우리가 공간 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 용적에서 그죠 공간 용적을 빼주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탱커의 용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하나의 옥내 저장소에 염소산 나트륨 300kg, 요오드산 칼륨 150kg, 과망간산 칼륨 500kg 저장하고 있다. 지정 수량 배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염소산 나트륨 제1류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오드산 칼륨, 그죠? 요 옥소산 칼륨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과망간산 칼륨. 자, 500kg.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류 위험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1류 위험물. 그러면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고로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아, 염에는, 그죠? 아, 염에는, 과무취, 그죠? 과무취, 질, 그 다음에 옥수수가, 그죠? 과히, 중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죠, 시험장에 가시면, 제1류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예, 암기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적어 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오리, 그죠, 취사미, 그죠, 과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 수량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50kg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300kg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1000kg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염소산 나트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염소산 나트륨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염소산 나트륨의 지정 수량이 50kg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정 수량 배수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정 수량 분의 저장 수량, 그죠? 300kg. 자, 더하기. 요오드산 칼륨이 여기에 옥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옥소산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우리가 3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00분의 150이다. 자,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그죠? 과망간산 칼륨,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과망간산 칼륨.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의 지정 수량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천,
1000kg분의 과망간산 칼륨 50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500. 자, 그러니까 이렇게 5, 6, 30, 그죠? 6배가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더하기 0.5, 더하기 0.5,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7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정수량 배수라고 하는 것은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의 합이다. 그죠?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자, 여기에서 위험 등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아염소산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아세톤, 황린. 그러니까 아염소산 나트륨은 이것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알킬 알루미늄 이것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세톤 이것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황린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아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아염소산 나트륨. 그래서 위험 등급, 이것은 우리가 1류에서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그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 이것은 우리가 제몇류 위험물이라고 하는가? 제 3류 위험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자, 금수자라고 여겨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죠? 칼날과 같은, 그죠?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알자라고 하면 알킬 알루미늄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알킬 리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그죠?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로줄로 선을 쭉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우리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칼륨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 이것의 우리가 지정수량은 우리가 얼마라고 볼수 있는가? 10k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린자에다가 여기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20kg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50k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 이것은 우리가 300kg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킬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요게 우리가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 그죠?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 10kg하고 20kg, 이거의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위험 등급 우리가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험 등급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1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황린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 이게 1에 해당이 되는 것 맞죠? 그죠?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이 되는데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제1석유류에서. 그렇죠? 특수인화물은 위험 등급 1. 그 다음에 알코올류,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나머지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죠? 이렇게 본다면, 문제 3번에는 답이 3번, 아세톤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때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